와탄카 와탄카. 안녕하세요, 무한도전TV CP 대장입니다. 짬뽕의 지도 19번째 이야기는 전남광양 짬뽕집 이야기로 준비했습니다. 짬뽕의 지도 첫 번째 이야기에서 광양 짬뽕 탑5 편에서 흠잡을 것이 없는 완벽한 짬뽕이라 극찬했던 짬뽕집, 일반 짬뽕을 먹어봤으니 특화된 짬뽕도 먹어봐야겠죠. 그래서 다시 찾아왔습니다. 알짬뽕, 경북 구미에서 먹고 정말 깜짝 놀랬던 알짬뽕을 광양에서도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할 것 같아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경북 구미 비룡반점 알짬뽕 이야기는 추후 업로드하겠습니다. 알짬뽕 11,000원! 사실 좀 부담스러운 가격인 것은 사실입니다. 워낙 기본 짬뽕이 맛있어서 도대체 여기에 알까지 넣으면 어떤 맛일까 궁금해서 주문했습니다. 비주얼부터 합격입니다. 알과 고니가 풍성하게 들어있습니다. 고기 육수를 베이스로 한 진한 국물에 잘 끓여진 알탕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룬 듯한 엄청난 국물. 진짜 국물 한 스푼 먹고 공깃밥 덜어왔습니다. 면을 먹는 동안 밥이 좀 식으면 더 맛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평소 밥 많은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저인데 밥부터 챙겼습니다. 토스로 반죽한 쫄깃 탱글한 면발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맛의 알짬뽕. 근래 이렇게 임팩트 강한 짬뽕이 있었나 생각해봤는데 이 집이 최고인 것 같았습니다. 이 집 알짬뽕 맛있게 먹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면치기 하지 마시고 일단 입안에 면 가득 넣으시고 면을 끊어 드십시오. 면이 3분의 1 남았을 때 식은 밥을 넣고 국물과 알과 밥, 끊어진 면을 섞어서 함께 드시면 신세계가 열립니다. 무한반복의 메비우스 같은 알짬뽕입니다. 해장하러 와서 해장 도중 소주를 주문하고 다음날 다시 해장하러 와서 소주 마시는 무한반복의 음해음해의 반복이 가능한 신박한 짬뽕. 짬뽕이지만 짬뽕이 아닌 훌륭한 알탕. 알탕이지만 알탕이 아닌 훌륭한 짬뽕. 해장국이지만 해장국이 아닌 훌륭한 술국. 술국이지만 술국이 아닌 훌륭한 해장국. 이런 훌륭한 집이 이영만리 타지가 아닌 지척에 있었다니 광양시민으로서 자부심이 드높아집니다. 존경하는 광양시민 여러분, 텅 빈 빈자리는 여러분이 채워주셔야 합니다. 이런 멋진 관계 흥미합니다. 기분 좋습니다. 초마면 이야기까지 하겠습니다. 초마면 8,000원. 라면 좋아하시는 분들께 강추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찌란, 이쁘도, 신신라멘, 하카타라멘, 후쿠오카라멘을 좀 좋아하는데 여기 초마면 이찌란, 이쁘도 라멘보다 훨씬 국물이 좋습니다. 감이라는 표현 조심스럽게 쓰겠습니다. 감이 라멘 국물이 짬뽕에 덤벼 딱 이런 느낌입니다. 하얀 국물이라 가볍고 개운할 거라 생각했는데 초마면 국물 역시 묵직합니다. 기본 짬뽕이 맛있는 집이라 국물, 면 더 이상 언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어지간하면 밥을 안 마는데 밥을 말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세한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따뜻한 밥도 맛있지만 찬밥을 말아 먹으면 밥알이 훨씬 탱글탱글해집니다. 짬뽕집 들어오시면 주문 전에 밥부터 퍼오시고 짬뽕이 조리되는 시간에 밥을 식혀서 마시면 더욱 맛있는 짬뽕을 맛보실 수 있을 겁니다. 초마면 짬뽕만큼 훌륭합니다. 알짬뽕 알이 정말 맛있습니다. 퍽퍽할 줄 알았는데 알이 촉촉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삶아냈는지. 하긴 이게 기술 아니겠습니까? 정말 맛있습니다. 최고의 소주 안주는 우리 광석이 형의 노래라고 믿고 있습니다. 비오는 날
짬뽕집 알짬뽕의 광석이 형 노래 들으면서 소주 한잔 한다면 그곳이 천국이고 극락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지나친 음주 후 속을 달래야겠다고 생각을 하신다면 초마면을 나는 상남자야 질풍 가도 오늘도 달릴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알짬뽕을 강력히 추천드리겠습니다. 전남광양 짬뽕집 용광로 축구 화끈한 공격 축구를 펼쳤던 전남드래곤즈의 전성기가 떠오르는 엄청난 맛집입니다. 기본 짬뽕은 후방을 든든히 지켜줬던 2002 레전드 김태형 감독님이 생각나는 맛입니다. 초마면은 꾸준히 자기 역할 충분히 하고 떠난 유고비치가 생각나는 맛입니다. 알짬뽕 참 개성 만점에 알토란 같은 활약을 했던 자이르 에드와르드 드리투다 시우바 등록면 자일이죠. 자일이 생각나는 강력한 맛이었습니다. 제 점수는요 다들 아시죠? 와타카! 광주 국가대표 짬뽕집도 엄청났는데 광양 짬뽕집도 엄청났습니다. 짬뽕 맛 이야기가 아닙니다. 화장실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두 곳 모두 엄청 깨끗합니다. 직접 오셔서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역시 맛은 청결에서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남 광양 중마동에 위치한 상호명 짬뽕집 이야기였습니다. 우왕궁정TV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제보를 받습니다. 맛있는 짬뽕 맛집 제게 꼭 알려주시면 제가 달려가서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리는 영상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어깨 조심하세요.